안녕하십니까, 치우밥입니다.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 큐세타를 측정하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큐세타가 없는 장비도 있겠지만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대부분이 큐세타를 옵션으로 달고 나오더라고요. 제가 처음 할 때 그랬어요. 큐세타 찍을지를 몰라 가지고 수동으로 움직여 가지고 찍다가 새 기계를 구입을 하게 되면 하루 정도 나와서 시연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배웠던 내용입니다. 근데 이제 중고로 구입을 하신다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제도 혜택을 받지를 못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참고 삼아서 저 치우밥은 이렇게 큐세타 측정을 합니다 라는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.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큐세타는 손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. 혹시나 안 바뀔 경우에는 핸들 모드의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. 그럼 지금부터 큐세타 측정을 해 볼게요. 일단 공구들은 다 세팅을 해 놨어요. 공구는 불러오실 때 보정값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. 얘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맥스 드릴. 근접에서 Z축에 측정만 해주시면 돼요. 드릴은 누르셔가지고 움직이실 때 이 수치의 변화들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,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변동이 없을 때까지 측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이제 X축을 항상 0으로 쓰다 보니까 0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0 인풋 누르시면 돼요. 숫자는 넣고 얘를 다시 이제 쭉 안전거리까지 뺀 다음에 다음 공구, 그냥 편의상 공구 번호를 그냥 부를게요. 저는 이제 8번 공구에다가 4경 바이트를, 4경 공구를 집어넣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핸들 모드와 조그 모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셔가지고 근처점까지 진입을 합니다. 될 수 있으면 중앙 쪽에, 될 수 있으면 중앙 쪽으로 오셔가지고 조급 한 번 더. 그러면 노란색의 커서는 있지만 Z축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.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. 그래서 수치가 변동이 없을 때까지, 수치가 변동이 없을 때까지 측정을 해주시는 게 적절합니다. 그 다음에 얘는 내경 공구다 보니까 X축도 찍어줘야겠죠?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 X쪽을 눌러주셔야 돼요. 측정이 되면 빨간불이 깜빡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큐세타는 두 가지예요. 요 하얀 부위에, 요 밑에 부위에 점등이 되는 게 있고 요 중심부에 점등이 되는 큐세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얘도 수치의 변동이 없을 때까지,
이게 수치가 왜 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간혹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Z쪽으로 빼서 그 다음에 외경 공구를 측정을 하겠습니다. 저는 외경 공구를 2번에다가 저는 외경 공구를 2번에다가 집어넣었는데, 자, 확실하게 안전거리까지 쭉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. 특히나 긴 공구를 장착했을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이게 Q세타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부품이다 보니까 얘는 파손이나 아니면 충돌에 의해서 파손이 될 때는 충돌에 의한 파손이 될 때는 상당히 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. 아직 한 번도 그려본 적은 없지만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걸 몰라가지고 이게 닿을 때까지 그 핸들을 돌렸었어요.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난해했었죠. 수치의 변동이 없죠. 그 다음에 X축 올리고 Z축 해서 될 수 있으면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부위까지 오시고 다시 측정. 그 다음에 한 번 더. 지금 여기가 움직이는 거예요. Q세타 측정할 때는 이 커서의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자동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용할 천공 드릴하고 외경 공구, 내경 공구의 측정을 완료를 했습니다.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긴 공구를 장착을 했을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. 물론 긴 공구뿐만 아니라 터렛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스핀들 회전한다거나 심압대를 움직일 때는 다른 공구들하고 아니면 다른 부품들하고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